TBK Radi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대선 열차 309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앵디 최일구입니다. 오늘 참 투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만날 나오는 얘기죠. 한 표의 가치. 근데 올해는 좀 더 특별합니다. 20대 대선에선 한 표의 몸값이 더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비용이 대폭 늘어난 탓인데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선관위가 추산한 이번 대선 총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4,352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5년 동안 대통령이 쓸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눠보면 한 표의 가치는 무려 6,787만 원이나 됩니다. 당신의 한 표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꼭 돈 얘기만은 아닙니다. 내 한 표가 앞으로 5년의 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투표 용지에 담아주십시오. 6,700만 원짜리 투표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합니다. 투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출석 체크하면 행복입니다. 여러분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출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꺼라 뉴스 TBS 대선 열차 309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선곡 오늘 김경래 PD의 첫 곡입니다. IOI 픽미. 오늘 유튜브로 감상하실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TBS 검색하셔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실시간 방송 화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오아이의 픽미 들었습니다. 아, 신나는 노래. 오늘 대선 있는 날 딱 맞는 노래 같아요. 브라이스 앤토니님께서 최구형님 크크크 문자 아주 간결하게 보내셨네요. 예. 주우봉님은 멋짐 주의 김경래 PD님. 아, 선곡을 픽미했다고. 예. 근데 주우봉 청취자님 사람 잘못 보신 거고요. 예. 미키마우스님은 선곡 좋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동접자 13,000분 정도 계신데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곡되면 상품도 드린답니다. 오늘 대선열차 309 보통 이 시간에 유튜브 동시 접속자들이 한 400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12,279명 입장해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짤짤이 쇼할 때는 24,000명이라 했는데 많이 빠지셨네요. 예. 서운합니다. 예. 자,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 있는 날이죠.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TBS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기 봉제 인형 있죠. 티봉이라고 TBS 신입사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사원증도 지금 목에 걸려 있고 이 허당만 그동안 있다가 또 티봉에 같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요. 예. 자, TBS에서는요 오늘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TBS 대선 열차 309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열차 가열차게 운행합니다. 함께 달려보자고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 TBS 로켓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스트리밍 영상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티봉이가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티봉아 너도 한마디 좀 해볼래? 최일구 씨 방송에 겸손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허구기가 어느새 나와가지고 티봉이한테 목소리였습니다. 청취자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무진 신호등.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니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
앞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에 찬 불과 바람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20대 대선 투표가 오늘 오전 6시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본 투표는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 수는 4,419만여 명이고 이 중에 1,632만여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2시 현재 전국 투표율 64.7% 집계됐습니다. 1시에는 61%였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투표 종료 이후 저녁 8시 10분쯤부터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내일 새벽 1시 전후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앞날을 결정할 투표소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투표 용지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2,446 명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1명, 서울 인구의 절반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이달 중순 최대 3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점 시기는 당겨지고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방역 완화로 인해 정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3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재난은 폭풍우와 비슷합니다. 맑게 갠 하늘 위에 뜬 무지개를 감상하는 건 폭풍이 지나간 뒤의 일이죠.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는 그대로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에 우산 잘 쓰고 우비 잘 입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한반도에도 예쁜 무지개가 뜨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 속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치러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소 이외 장소로 이탈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늘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투표 이후에 편의점이나 현금 자동 출납기, 카페 등 다른 장소를 가지 말고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확진자, 격리자가 투표소 이외의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투표소 이동 시에도 도보와 자차, 방역 택시 등만 이용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타서는 안 됩니다. 확진자, 격리자는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확진 격리 통지나 외출 안내 문자 메시지 등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외출 안내 문자는 오늘 오후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 지키고 주의해서 방역과 투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겠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이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한 중국집에서 온종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불 화재 난 울진의 어느 중국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배달 앱에 등록된 한 중국집의 공지를 보면 산불 작업하시는 분들과 이재민 분들 무료 식사 보내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어서 사장님은 산불 작업이라 기재해 주시고 결제는 후불 결제로 변경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멋진 식당 여기가 진짜 울진 맛집이다 돈 줄 내줘야겠다 베푼 만큼 돌아올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자영업하기 참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 진짜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설마요 이재민이라고 속이고 공짜 짜장면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작물의 70%가량이 꿀벌 덕에 열매를 맺지만 꿀벌이 사라지면서 작황 부진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식량 생산과 수급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데요. 양봉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등 남해안 일대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꿀벌 실종은 서서히 북상하면서 전북, 충남, 경북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충남은 양봉농가당 평균 50% 피해를 본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이 사라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양봉농가와 관계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고작 4년 더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었는데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맞는 걸요. 벌이 벌벌 떠는 세상은 인간에게도 위험한 겁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 잠시 후에 쇼미더 뉴스 대선 열차 309에서 주요 뉴스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영주 달빛 까마귀님 외에 여러분께서 신청한 곡인데 이런 노래가 있군요. 송가인 찍어. 내 마음을 뺏어간 그대 나의 사랑 모두 가져간 그대 무뚝뚝해도 매력적이야 끌리네 더 끌리네 사랑이란 얄미운 장난 열 번 찍어
오늘로 이제 대선 이중열 후보가 종부세 전면제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 보유세를 이런 공약 경쟁 정책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짓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아침 6시에 출발한 대선 열차 309 5개 정거장 거쳐 허리케인 라디오에 정체했습니다. 오늘 쇼미더뉴스 대선 특집으로 2시간 동안 생생한 선거 상황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대선 열차 탑승한 두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드K 배중찬 소장입니다. 투표합시다. 뚱벌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투표합시다. 네. 자, 드디어 오늘이 대선일입니다. 네. 작년 여름부터 대선 했었는데 네네. 자, 앞으로 5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전의 날입니다. 두 분 투표 다들 하고 오신 거죠? 네, 네, 저는 사전 투표를 네. 했습니다. 사전 저도 투표로? 사전 투표를 네.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난번에는 4.15 총선 때 TBS가 개표 방송 유튜브 조회수 1위를 했거든요. 기사도 많이 났었잖아요. 이번 오늘 대선 열차 309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반응 좋겠죠. 그리고 또 허리케인의 우리 최일구의 끌께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다. 안 좋은 게 이상하죠. 대답이 어째 뜨뜻미지근해요. 네.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출연하지는 않거든요. 정상이잖아요. 아, 뭐 유튜브에서는 이 TBS가 절대 강자죠. 네, 대선 열차 309도 흥행할 것으로 보이고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할 때 항상 이제 그 봐주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는 분들이 한 700여 분 많으면 한 이 정도 됐었는데 네네. 오늘 만여 분이 지금 네,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지금은 9,455분. 자꾸 줄고 있어요. 네. 아, 줄고 네. 있는 건가요? 네. 배수장 들어오고 나서 더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선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지금 투표율이 어때요?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사전 투표율 36.39%가 반영되면서 오후 2시 현재 64.8%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서 4.9%포인트가 높은 수치인데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 전남이 73%로 가장 높고요. 전북이 71.6%, 광주가 71.3% 순입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부산이고요. 61.6%고요. 그리고 서울이 64.7%, 경기도는 63.4%, 대구가 65.6%, 대전이 64.7%입니다. 네, 서울이 현재 몇 퍼센트라고요? 서울이 64.7%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투표소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제3 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네,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오전보다는 한산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 거기 몇 시부터 있었어요? 저는 여기 오후 12시부터 도착해서 계속 투표 상황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했어요? 점심은 선배 기자분들과 함께 맛있는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네, 돈은 누가 냈어요? 돈은 선배께서 내주셨습니다. 착한 선배와 같이 나가서 좋겠네요. 자, 투표하러 나온 유권자 많아요, 지금? 지금은 오전에는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점심 이후부터는 조금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줄 같은 거는 안 서 있는 상태입니까? 네, 줄은 아직 현재까지는 우리 그렇게 길게 늘어서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시는 분은 바로바로 이 신원 확인하고서 바로 기표소에 입장하실 수 있겠네요, 거기는? 네, 바로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때요? 지금 그 나오신 분들하고 인터뷰 같은 거 해봤어요? 주민들하고? 얘기 좀 해봤어요? 네, 시민분들하고는 인터뷰를 한번 진행했는데. 예, 뭐를 하세요?
이번 투표가 좀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오셨다고 네. 그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겠어요. 김아은 기자는 투표 언제 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집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줄이? 그때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고 그렇게 네. 크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사전 투표했는데 그때는 줄을 많이 섰는데 네, 네. 자, 조금 뒤 이제 6시부터 그 확진자나 격리자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주의사항 좀 안내 좀 해 주실래요? 네, 오후 6시에는 이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끝나고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투표를 하실 때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나 이름이 써있는 PCR 양성 통지 문자 또는 격리 통지서를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다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PCR 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확진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꼭 오후 6시 이전까지 투표소로 오셔야 합니다. 네. 김아은 기자 몇 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6시 이후에도 라디오 연결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예. 7시까지는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녁에는 누가 돕네요, 그러면? 저녁에는 아마 저녁을 못 먹고 집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휴. 네. 배가 불러야 되는데. 저 네. 알겠어요. 김아은 기자 계속 열심히 근무하시고요. 네. 그 옆에 그 저희 배종찬 소장인데 배종찬 소장 잘 알아요? 오늘 처음 그 네. 일이 들었는데. 그래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웬만하면 저를 다 아는데. 네. 오늘부터 배추도사 제가... 피부광 통키 모르세요? 그만하세요. 예. 저기 김아은 네, 기자 수고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종로 투표소에 나가 있는 TBS 보도국의 김하은 기자와 현장 소식 좀 알아봤습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사전 투표율은 이제 36.93% 역대 네. 최고치였는데 이거 감안하면 지금 오늘 높은 거예요, 그죠? 높아요. 사전 투표율. 네. 신기록을 깰까요?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미 예측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79.95가 될 것이다. 언제 그런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은 39.95로 말씀드렸는데 근사치인 36.93이 됐고 최종 투표율도 비슷해지죠. 79.95. 80은 안 넘기겠어요? 80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19대 때가 얼마였죠? 19대 때가 지난번이 77.2%였거든요. 지금 근데 현재 네. 같은 시간에 5% 높은 거 아니에요? 19대보다? 그렇죠. 5%가 높은 7 더하기 5 하면 80이 나와야 높은데 되는데? 조금씩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서서히. 그래요? 그것까지 이제 통계치를 감안한 거죠. 하여튼 79라고요? 79.95%. 79.95. 네. 저는 82라고 좀 예상을 하고 정상근 기자는 네. 저도 한 8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79에서 78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따라요? 네? 왜 따라하냐고. 전문가를 따라가야죠. 그렇죠. 알았어요. 79냐 82냐 뭐 네. 이따가 7시 반 투표 종료하면 한 8시쯤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보고. 김경래 PD의 예측치도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물어봐요. 밖에 네. 있는데. 네. 짜증을 내네요. 자. 배수장님 사전 투표는 네. 출구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출구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여론조사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또 출구조사 전문가인 저한테 물어봐 주셨네요. 제가 2014년 지선, 16년 총선, 17년 대선 모두를 출구조사를 담당했잖아요. 그때도 사전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특히 조사에서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회사는 안 듣고 있을 테니까 주장해야죠. 제가 제일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조사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 출구조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사전투표의 성, 또 연령, 지역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입력을 해서 이제 서로 매칭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조사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밝힐 수 없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기법까지 동원이 되고 지금 방송 3사 이번에는 이제 JTBC까지 출구조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JTBC는 따로 하는 거죠? 따로 합니다. 별도로 하는데 또 자문 연구진이 있습니다. 또 출구조사는 하지 않지만 전화를 통해서 출구 예측 조사를 하는 동아일보나 채널A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노하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걸로. 아니 지금 네. 배종찬 소장 자랑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했을 때 부담은 되죠. 그때 출구 조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못하죠. 공직선거법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투표율이 높을수록 서로 자기 당한테 유리하다. 여야에서 동상이몽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이 유리해요?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이 유리한 거죠. 아니, 국민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아이, 그동안 정치권의 주장이었죠.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누가 유리하다, 본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재명 후보가 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 오늘 본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또 윤석열 후보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선거까지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 진보 쪽에 유리하다 이런 그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20대 청년들이 예, 놀러 안 가고 많이 투표장에 나오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20대 청년은 진보 쪽 성향이 많다 그래서 투표율에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배 수장님 얘기대로 투표율이 높거나 낮거나 결국에는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중요한 것 결과가 않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007년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63%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때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일찌감치 이제 판세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표 차이도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후보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투표소에 안 나갔던 것도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 대선은 정말 누룽지 대선. 한 표라도 더 박박 긁어모을 수밖에 없는 대선이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측을 해왔고, 또 그대로 좀 지금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예측은 뭐 배 수장만 한 게 아니고요. 네. 다른 평론가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저 정남영 청취자께서 배종찬 유머 감각 최고다. 좋겠어요. 칭찬도 듣고. 네. 아이, 빨리 저기. 네. 자, 정상 기자. 네. 오후 6시부터 확진자 투표. 아까 김한 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근데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20만인데 오늘 34만. 14만 명이 늘었어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만 2,446명. 네,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보다 무려 14만여 명이 더 늘었고,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 1.6배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4만 명의 뭐 유권자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봤을 때, 네네. 이분들이 6시부터 이제 1시간 반 동안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14만 네, 명이? 그렇습니다. 그 6시부터 7시 아니, 30분까지. 14만 명만 오늘 늘어난 숫자니까. 오늘 늘어난 거대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늘어난 사람만 34만 명이고요. 네. 어제보다 이제 14만 명의 격차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확진자분들은 이제 6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데, 확진자분들 수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뭐 이제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 통계는 나와 있네요. 전체 확진자 몇 명 투표할지 그런 건 잘 모르죠. 그런 건. 이게 몇 명이 투표할 수지는 알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예측치로는 한 80만 명이 투표를 할 것이다. 80만. 네네. 네. 예측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6시부터 7시까지 한 80만 명이 네. 투표장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좀 적지 않은 수이죠. 정상 기자 이야기대로 한 투표소에 몇 명의 확진자나 격리자가 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대체로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숫자를 보면 이제 100만 명 정도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숫자대로 오늘 이제 사전 투표한 숫자를 제외하고 오늘 투표하는 걸 보면 한 투표소에 한 평균적으로 80여 명 이상 100여 명이 된다 그럽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러면 한 명 정도가 1분 정도로 예상을 하면은 1분 정도 예상을 하면 이게 1시간 반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몰리는 또 투표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끝마치는 시간을 7시 반으로 단정짓기는 종료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한 80만 명 확진자가 있다. 네. 그러면 투표율을 예를 들어서 80%로 최종 투표율 예상을 하면 64만 명 그렇죠. 정도는 그죠? 아니, 최대 투표가 가능하다. 격리자도 있으니까요. 격리자까지 포함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전 투표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확진자 투표할 때. 본투표는 지금 오늘 어떻게 진행한다고 그러죠? 네, 이번에는 이 확진자들은 이 비확진자가 투표한 절차 그대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비확진자분들이 모두 투표를 하고 투표소를 빠져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확진자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할 때는
실외에서 한 거예요, 그죠? 네, 그 동시에 네. 동시간 때 치러지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사무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진 그 기표소를 그 투표함을 하나만 놓을 수 있고 또 그 투표함을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절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별 차질 없이 좀 잘 좀 확진자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배 수장님. 네. 만약에 오늘 내가 확진 판정을 보건소에서 받았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투표를 아직 안 한 상태다. 사전 투표도 본 투표도. 그러면 정상 기자가 설명한 대로 5시 50분 이후에 외출이 가능하니까 투표소에 도착을 해서 안내를 받아서 투표를 하지 않은 오늘 확진자는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노창식 청취자께서 최일구 앵커님 반갑습니다. 어렸을 적에 MBC 카메라 고발 봤을 때와 변함없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오. MBC 카메라 출동이죠. 정확한 이름. 네. 그 뉴스 이제 중간에. 이걸 너무 정확히 하실 필요는 있나요? 아, 제가 카메라 출동 기자였으니까요. 네. 고발이든 뭐 출동이든.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합니까? 아, 그럼요. 아. 카메라 출동 기자 아무나 안 가거든요. 네. 화나셨어요? 아, 화났죠. 아니, 제대로 알고 계셔야 네. 되는데. 예. 카메라 출동은 그 보도국에서도 가장 엘리트 기자들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기 자랑하시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때 출동해서 고발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예, 변함없지는 않고요. 그때하고 그때보다는 좀 많이 좀 노화가 좀 됐죠. 자, 정상 기자가 네. 투표 시에 유의할 점 간단 명료하게 자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설명 다시 좀 해주세요. 네,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와는 달리 이번 본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소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전 본 투표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이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사진 촬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을 할 경우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예. 특히 이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그 투표한 이제 그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에 게시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고발 등 엄정 대응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투표소 밖에서 촬영을 하거나 입구에 설치된 이제 포토존, 이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찍을 수가 있고요. 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 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를 참여하는 그 문구를 적은 그런 게시물들은 SNS 등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고요. 네네. 투표를 독려하는 건 되고. 투표를 독려하고 뭐 이렇게 투표소 앞에서 뭐 손가락으로 몇 번 몇 번 표시하 그건 안 되고. 아니요, 그거 됩니다. 됩니다. 밖에서는 된다. 네, 근데 대신 이제 메시지는 이제 투표합시다 이 정도 메시지만 허용이 되고요. 아, 문자를 쓸 때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는 절대 안 돼요. 투표 용지를 찍는 건 절대 안 돼요. 두 분은 사전 투표했을 때. 사진 좀 찍어놨어요? 뭐 저는 이제 저 투표해서 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셀카로 찍었는데 저는 사진 잘 안 찍습니다. 다 안 나오죠 넓어가지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정상근 저... 기자도 넓어서 하나면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빼고 저희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대선 투표장에 가봐가지고 네. 아이를 네. 이제 찍어줬죠. 꼬맹이? 네. 그런데 10m 밖에서 찍히면 다 담겨요. 아, 10m 밖에서 찍는 셀카는 안 되겠네요. 셀카로는 정말 그 불가능이죠. 얼굴이 반밖에 안 나오겠네. 네. 자, 각 후보들이 어제 자정까지 이제 유세를 이어갔어요.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배 수장은?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어야 된다.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청계천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이 뭐 각종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을 남북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마지막은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은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이 자신을 선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배 수장님이 오늘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네. 보통 능력 그러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능력 하시네요. 저도 서울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정상 기자, 윤석열 네. 후보는 뭘 강조했죠? 네, 윤석열 후보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 이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요.
또 이제 정권 교체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 공직자가 그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는 게 민주주의다라면서 국민을 모셔야 하는 모습이 주인에게 고통을 주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다면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좀 소리 높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심상정 후보도 어제 주로 대학가를 돌면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 또 홍대 상상마당에서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가 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신 있는 투표를 해달라. 자기를 지지하면 사표가 아니라 생표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유력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정의당을 선택해 줄 수도 있는 때가 되지 않느냐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하면서 또 토론회에 참여를 했던 유력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거든요. 그런 만큼 다양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심상정을 선택해달라 강조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보니까 노회찬 묘소. 예, 묘소도 네. 참배를 했다. 네, 오늘이죠. 예.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 후보 배우자가 안 보였다는 게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송상 기자님. 맞습니다. 초반에는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과는 좀 비교되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 속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이 사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서울지검에서는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관련 논란 그리고 이 공무원에게 사적 요청을 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김혜경 씨 역시 이제 유세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 모두 이 투표를 할 때도 부부가 또 따로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자, 7772님께서 저도 오전에 투표하고 왔는데요. 본인 주소지에 가서 투표하세요. 의외로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전 투표는 전국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본인 주소지 투표소로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사전 투표하고는 다릅니다. 관내 투표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중찬 소장 제가 좀 지적했다고 청취자께서 왜 배 소장한테 그렇게 하냐고 항의 문자를 엄청 보내고 계시네. 1967님 같은 경우가 1구형 경사스러운 날인데 왜 그리 까칠해요. 그러니까요. 배 소장님 팬이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만 명을 넘었었네요. 네. 네. 배 소장님이 들어오니까 훨씬 늘어나고 있네요. 자 오늘 일단 저희가 3부에도 이제 계속 할 거니까요. 예. 자 쇼미더뉴스 대선 특집으로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찬이 현명한 선택.
소찬이 현명한 선택이었고요. 신청곡 이어갑니다. 어반 자카파 뷰티풀 데이. 잠시 후 3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쇼미더 뉴스 대선 특집 TBS 대선 열차 309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선에도 핫 뜨거 뉴스와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하고 정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기자, 핫 뜨거 뉴스 뭐죠? 네, 지난 사전투표와 오늘 진행되고 있는 본투표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 기표란이 코팅돼서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 일각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주장대로 투표지의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인터넷에서 아까 이거 봤는데 가짜뉴스군요, 이게. 근데 칸이 좁기는 너무 좁아요. 저도 사전투표할 때 비닐장갑 네. 끼고 하잖아요. 네, 네. 미끄러질까 봐. 그러니까 이거 도장을 양손으로 꽉 잡고 찍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옆에 줄 닫고 막. 그런데 네. 근데 반만 기표가 돼도 괜찮다? 네. 유효 기표 용구만 사용하면 네. 네. 반만 찍혀도 인정이 된다. 아, 그러니까 선에 합니다. 걸리더라도 대체로 어느 쪽에 찍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좀 칸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 기자가 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유효라고 하지만 이것도 참관인이 보기에 따라서 어느 쪽 후보 쪽에 많이 찍혔냐 이거 시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다고 뭐 무한정 길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이런 방법이 있죠. 요즘 어린이들 학습지에 보면은 이게 후보자 이름에 크게 네모칸을 하나씩 따로 만들면 되죠. 네모칸을 구분해서 네모칸을. 아 구분해서. 네네. 그렇겠네요 정말. 가능해요. 그 지금 12명이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경계선이 쫙. 그렇죠. 그렇게 구약선만 이렇게 따로 지어주면 구분하면 되죠.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후보자들의 얼굴을 또 알아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자를 또 잘 못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진까지도 표시를 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선관위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요? 네. 자 이번 선거 끝나면 꼭 좀 얘기를 해서 네네. 다음 선거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송들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네. 자 배 수장님 두 번째 네. 핫뜨거 해주세요. 뉴스 다음 뉴스입니다.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한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출 시간을 잘못 안내해서 혼란을 빚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확진, 격리자는 투표를 위해 오후, 오늘입니다. 5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고요.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후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한 이야기인데 일반 투표자가 끝나고 난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각 6시보다는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7시 30분까지는 투표소에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도 이보다는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다만 농촌, 산촌, 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7시 30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7시 30분 전에 투표를 하려면 난 좀 더 일찍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7시 30분에 선거 투표소에 도착을 하면 그렇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분까지 도착하면 네, 그 전에 30분 전에 줄을 서 있으면 네.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 반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7시 뭐 40분에 투표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30분 전까지만 도착하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8시 10분쯤부터 전국에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더 늦어지겠죠. 예. 그리고 또 산촌 얘기하니까 지금 울진에 소방하시는 분들 또 주민분들은 이번에 유권자 행사를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네. 일도 있었어요. 예. 자, 세 번째는요. 네,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실수로 한 시민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민은 사전투표 전에 발송된 대선 투표 안내문에서 자신이 아닌 이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이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시민은 행정복지센터와 선관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두 기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이 어린이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보니까 118살 되신 할머니가 네. 투표를 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어서 바로 이게 또 잘못된 출생신고가 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98이신데 네네. 20년을 더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는 그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실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네 번째 핫뜨거는요? 네.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기표 용구를 문제 삼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년 남성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혀요 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한 건데요. 다행히 큰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성은 투표를 마친 뒤 이제 기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마다 기표 용구를 찍는 힘이 다를 수 있다면서 항의한 사람에게는 다른 것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괜찮은 건데 힘을 주는 부분에서 이런 착오가 생겼었나 보죠. 그러면 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만 갖고는. 자, 마지막으로는요. 네, 광주 서부경찰서는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7시 35분부터 약 20여 분 동안 광주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투표소가 왜 2층에 있느냐, 선관위에서 시킨 거냐라면서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아침 7시 35분부터 술을 좀 과하게 좀 일찍 드셨나? 근데 굉장히 중범죄인데요. 네. 이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오. 그리고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력하군요. 네. 저도 투표하러 갔더니 몸이 좀 경건해지는 그런 숙연해지는 분위기인데 네. 이분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번 선거가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음모론이죠. 뭐 이거 뭔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거 없이 지나치게 하지는 말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핫뜨거운 뉴스. 오늘은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만 주로 했습니다. 자, 5682 청취자께서 오늘은 대선일입니다. 국민주권 행사합시다. 신청곡이 있어요. 조항조의 고맙소 신청합니다. 퀴즈를 안 내드렸네요. 네. 퀴즈를 내드리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도 챙기고 상식도 쌓는 일석이조의 시간. 수준 있는 핫뜨거운 뉴스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처음 하는 거라 좀 어색하죠? 네.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자, 투표하러 가서 찍는 인증샷 주의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계실 텐데요. 투표 인증샷 잘못 찍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다음 중 투표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상근이. 2번, 후보자 선거 벽보 앞에서 브이 하고 인증샷을 찍은 종찬이. 3번, 투표소 밖에서 엄지척 하고 사진 찍은 상근이. 네, 1, 2, 3번 중에요. 네. 자, 뚱커벨이 저 힌트 좀 주세요. 퀴즈 정답 보낼 것도 안내 주시고. 용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 스마트폰 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김치, 자연사보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탈 회복이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오직 가족의 관절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 한미생활건강에서 관절 가득 뼈 연골 영양제를, 매일 세피부 델라비아에서 저자극 4세대 필링 시그니처 샤이닝 리하피를 라하피를 드립니다. 새피부가 아니고 새피부예요. 네, 새피부요. 어색하시죠? 어색하네요. 협찬 멘트가 힘듭니다. 네. 아까 568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립니다. 조항조 고맙소. 저기 배 수장님. 네. 협찬 멘트 힘들고 그러면 노래 나갈 동안 잠깐 뒤에 누워있어요. 고맙소.
합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조항주의 고맙소 잘 들었습니다. 조항주 씨가 노래 참 잘하죠. 네, 정말 네. 대단합니다. 자, 배종찬 수장이 핫뜨거 퀴즈 정답 좀 발표해 주세요. 오늘 핫뜨거 퀴즈 투표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문제였는데요. 답은 1번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 찍은 상근이였습니다. 선물 받아보실 분들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허리케인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닌 월세 때 되면 방 뜨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빠라람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쇼미더뉴스 대선 특집 TBS 대선 열차 309 탑승했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런 기적소리 내는 기차는 없잖아요. 그래도 KTX 같은 거 쫙 가는 건데. 그래도 이게 정감이 있네요, 이 소리가. 네. 자, 정상 기자. 네. 지금 3시 기준 투표율 나온 거 좀 있어요? 3시 기준 투표율은 68.1%입니다. 아. 68.1. 네, 68.1%. 그러면 2시 때가 아까 얼마였었죠? 2시 때가 64.8%이었습니다. 그러면 4% 더 늘어난 거네요. 그죠? 한 시간 네. 사이에. 네.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한 4.4%포인트 정도 4.4%. 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지금 지난 대선 때보다 네. 4.4%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이 19대가 지난번이 77.2니까 4% 높으니까 이거 80% 넘기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 79%로 예측하겠다. 79.95. 알겠어요. 네, 오후 2시 때는 4.9%포인트 차이였거든요. 네. 오후 3시 때는 4.4%포인트. 조금 줄어들고 네. 있죠. 정상근 기자도 79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전문가를 따라가야 되니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여튼 이따 보자고요. 네. 다 끝나고 나서. 자, 많은 스타들이 투표 인증하면서 투표 동료에 나섰는데요. 저희도요 스타의 투표 인증 전화 인터뷰를 지금부터 준비했습니다. 유턴 안 하고 투표소로 직진한 분입니다. 박군 씨.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투표했죠? 네, 투표 예. 아까 새벽에. 네, 새벽에 언제 하시고 오셨어요? 아, 새벽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새벽에 투표하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새벽에 5시 반에 가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아이고, 30분 일찍 가서 기다려서 했구나. 네. 네. 아니, 투표소에 박군 씨 배종찬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박군입니다. 잔디 인형 배종찬인데요. 제가 네. 제일 궁금한 거는 투표소, 네. 투표소 누구랑 같이 가셨죠? 아, 아닙니다. 저 혼자 갔습니다. 아, 한영 씨랑 같이 안 갔나요? 아, 네. 일정이 있어서. 아, 네, 할 질문 할 질문도 없네. 투표소에 사람은 네. 많던가요? 아, 저 새벽 6시에 진짜 사람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갔는데 줄이 제가 갔을 때 5시 한 4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줄이 한 거의 30m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봤을 때 그분들이 아 도대체 이 시간에 나 말고 어느 분들이 오시지 했는데 이제 동네 어르신들께서 예.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하시려고 이제 와갖고 줄 서 계셨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야근 근무를 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와서 투표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몇 분 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종로 평창동 투표소에 나가 있는 TBS에 김하은 기자 연결했더니 거기는 네. 지금 한산하다 그랬거든요. 아까 2시 현재.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투표장마다 뭐 분위기는 네. 다르겠습니다만 박군 씨가 네. 갔던 데는 그 새벽에 30m 줄을 네. 서고 있었다. 예. 네. 알겠어요. 아우, 줄이 네. 계속 많아지고. 투표한 소감이 어때요? 아, 이거 일단 투표해서 제가 예, 그 원하는 이제 후보를 이렇게 또 그 투표를 하게 돼서 너무 일단 마음 편안했고. 네. 네, 일단 일정이 없고 투표를 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보니까 박군 씨가 이제 특별히 투표 동료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제가 투표 동료 메시지 말고 예.
메시지 말고 투표 동료 이제 그 제가 곡을 노래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시작. 네. 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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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위에 투표에. 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여러분 투표하러 유턴 없이 직진하십시오. 아 박군 씨. 네. 좀 어설프다는데. 아 근데 이 한잔의 노래가 이 투표랑 딱 달라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제 곡이 두 곡밖에 없어가지고 곡이 더 생기면 다음 아니, 선거 때는 제가 네. 유턴하지 마로는 계산 안 해봤어요? 어 유턴하지 마 마지막에 이거 한잔해랑 한 유턴하지 마를 섞어서 한 겁니다. 아 섞어서 아. 하셨구나. 투표에 요 부분이 한잔해고. 그래요. 그리고 네. 여러분 투표하러 유턴 없이 직진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유턴하지 마고. 아, 잘 들었어요. 마지막으로요. 네. 네네. 오늘 귀 빠진 날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 네. 예, 저희 다 알고 있어요. 네. 축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뭐 오늘, 네,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 이렇게 생방에 제가 이게 전화로 이렇게 초청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표 동료 한 것만 해도 예, 충분한 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이 허리케인 라디 협찬 상품 중에서 우와, 네. 관절 영양제 하나 보내드릴까요?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예? 관절 영양제. 네. 관절 영양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박군 씨야 뭐 관절은 상관이 없을 테니까 어머니 갖다 주시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박군 씨 전화 고마워요. 바쁜데.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로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박군 씨였고요. 박군 씨 노래 듣겠습니다. 유턴하지 마. 당신을 사랑할까 사랑은 직진 직진 유턴하지 마 사랑은 직진이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직진 직진 유턴하지 마 사랑은 직진이니까 Take it.
나 박군의 에이톤 하지 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박군 씨하고 인터뷰하다가 관절약 어머님께 돌려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청취자들 항의 문자 많이 들어왔어요. 박군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냐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1645님께서도 19형 박군 어머님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모님이 여럿 있어요.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모한테 관절약 선물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박군 씨 또 박군 씨 팬들한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몰랐습니다. 예. 자 들었고요. 자 이번 선거가 이 부동층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층 표심을 움직일 만한 이슈들 뭐가 있었다고 보세요, 배 수장님? 이번에 가장 크게는 뭐. 긍정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동층 마음들을 먼저 움직였을 것은 리스크였죠. 배우자 리스크도 있고 끝까지 유력 후보의 배우자가 사전투표 장소에서도 장소까지도 동반하지도 못했고 그만큼 네거티브 대선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부동층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이죠.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은 어느 후보가 그래도 좀 더 믿을 만한가 더 신뢰할 수 있을까 5년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자격이 있을까? 물론 성과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유독 유난히 후보자 관련된 논란, 의혹들이 많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상 의장님. 네, 이번 대선만큼 이제 성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대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이대남, 이대남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대녀들이 투표할 곳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또 초박빙 선거에 뭐 누룽지 선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20대 여성, 30대 여성분들이 투표를 안 하고 놀러 가고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좀 마지막 결심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따 이제 7시 반부터 7시 반에 이제 출구조사 지상파에서 발표하죠.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확진자 분들의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 시간대라 투표소에서 휴대폰을 보고 출구조사가 이렇게 나와서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분들. 그러네요. 상당히 저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방송 3사 KBS, MBC, SBS 또 JTBC까지 출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확진자들 투표 마감 시간이 7시 반 아닙니까? 6시부터 7시 반까지.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상당히 많은 또 투표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7시 반 전에 도착해서 네. 순서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대선은 보통 6시가 되면 다 마무리가 웬만큼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한 지난 대선도 6시 10분쯤 이렇게 발표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은 이제 물론 이제 보궐선거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연장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도 좀 저는 잘 소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배 수장님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인데 네. 아주 특수한 상황에 지금 선거라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사 지상파에다 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 7시 반으로 이미 예고는 돼 있습니다만 네. 지상파 3사만 다시 합심해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나중에 그래서... 혹시 부정시비 뭐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권위를 제안을 한번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8시 정도 발표하면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출구조사 발표가 나면 한 10분을 간격을 두고서 다른 방송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선자 윤곽이 언제 나올까 이거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내일 우리 허리케인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가겠어요. 아 저는 이번 대선 모릅니다. 제가 지금 투표율도 79.95 아주 예측 실제 결과치와 비슷할 투표율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의 전망은 내일 새벽 1시쯤에 당락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더 지나갈 것 같다. 전망이죠. 왜냐하면 이 정도 속도라면은 확진자 격리자들의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이 옮겨지고 참관인들이 또 봉인을 확인하고 하면 10시 넘어서 개표가 시작되고 또 사전투표가 개표되는 것만으로 알 수 없고 본투표까지 개표가 된다면 새벽 4시, 5시 조금 또 다시 참관인들이 또 이거 맞느냐 이러면서 또 잘못된 기표지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묻기 시작하면 2, 3시간. 그러고 나면 내일 점심쯤 되고 점심 먹고 하자 이렇게 되면서 거의 허리케인 될 때쯤 저는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네. 듣고 보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있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지상파 쪽에 좀 선거 관계자 팀원이나 그 위에 간부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네네. 출구조사 7시 반에 하지 말고. 그럼요. 그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우리 방송 듣고 있으니까 또 결정을 하시겠죠. 네. 자, 정상 기자. 네. 자, 이제
내일 새벽 몇 시쯤 윤곽이 잡힐지 배수장 말대로 뭐 내일 뭐 점심 때나 돼야 끝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이제 당선자는 내일 나오게 되는데 첫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워낙 이제 초박빙 선거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또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또 역대 최고의 비용함 대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통합 문제가 가장 그 도마에 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 통합이죠. 역시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이 정말 국민들이 이념이 됐든 또는 이익이 됐든 이 갈라치기가 된 상태거든. 남녀가 됐든. 그래서 참 후유증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자지 어느 한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대선이 당선자가 이제 결정되고 난 그 순간부터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당선자가 보이는 것이야말로 최선일 것으로 보이고 꼭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대통령 당선자가 꼭 한번 우리 허리케인의 전화 연결이라도 네. 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여하튼 간에요. 네. 아니죠. 섭외만 되면 가능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배종찬 소장님 네. MBC에서 출연했잖아요. 저녁 네네. 때 TV에. 네. 오늘은 TV 어디 나갑니까? 오늘은 또 KBS입니다. 몇 시쯤 나와요? 네. 한 방송사에만 이토록 놔두질 않네요. 아니 이게 몇 시쯤 등장하시냐고. 아, 오늘 5시 좀 넘어서부터 등장을 해서. 그럼 네. 바로 글리 가셔야 되겠네요. 예, 예. 예. 자,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이만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열차에서 내리시고요. 네. 예. 가세요. 김연일 PD가 배종찬 소장 오늘 힘든데 열심히 하라고요. 헌정곡을 바쳤어요. 류지광 아저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악이 하고 싶었지 내가 봐도 무모했었지 꿈 하나 믿고 그냥 덤비고 깨지던 절부지그 시절 돈보다 중요했었지 누가 봐도 바보 같았지 어두운 밤마저 아름다웠던 그때가 정말 좋았었지 어느덧 세월은 흘러 흘러 예전과는 달라진 현실 앞에 뭐 없이 나 이만 먹인 내 모습 가끔은 서글퍼 그래도 태어난 길에 살아 인생 길을 힘차게 걸어가지 살다가 갈 때가 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게 여전히 내 맘대로지 아직 꿈을 꾸는 아저씨 결국은 살아가는 자체가 한편의 멋진 예술이지 아저씨 결국은 살아가는 자체가 한편
한 장도 멋진 인생이지. 허리케인 라디오 대선 특집으로 TBS 대선 열차 30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부를 시작할 건데요. 지금부터는요, 각 당사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나가 있는 유민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상황실은 각 방송사의 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꾸려졌는데요. 오전부터 취재진이 방송 시스템을 점검하고 오후 3시가 지나면서 당 실무자들도 분주히 현장 상황을 살피며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곳에서 국민의 선택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증, 마스크만 챙겨서 투표하러 가면 된다. 대한민국 5년을 지켜달라며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박빙 분위기 속에서 투표율이 당선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에 막판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유민호 기자. 네. 개표 상황실이 국회 그 본관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 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돼 있습니다. 몇 층에 있어요, 의원회관? 의원회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개표 상황실이 있다. 네. 지금은 뭐 아직 개표 상황실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겠네요. 네, 일단 취재진들과 이제 뭐 당 실무자들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당 지도부들 올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7시쯤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제쯤 온다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도 일단은 그 오늘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이 경기 성남시 자택에 머물면서 이 개표 생황을 지켜본 뒤 당선자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은 자정 이후 이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아, 오늘 밤 12시 지나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저 배종찬 소장의 전망대로라면 워낙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이 당락 윤곽이 내일 뭐 새벽 1시가 아니라 더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쪽 당 관계자들은 어떻게 봐요? 당 윤곽 시점을? 네, 워낙 박빙이라서 지금 뭐 따로 입장 나온 건 없고요.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개표 상황실에 유민호 기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오늘 결과를? 네, 오늘 연속으로 해서 좀 기자회견을 열고 또 계속해서 SNS를 통해 메시지가 나갔는데 워낙 박빙 분위기다 보니까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투표장 나와달라면서 특히 2030 청년들 투심을 또 공략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대선에서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없이 하여튼 투표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 이런 얘기죠?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좀 투표장 나와달라, 신분증 마스크만 챙기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 기자도 이제 투표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거죠? 네, 사전투표 마쳤습니다, 저는. 예, 그랬군요. 뭐 점심은 먹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일찍 먹었는데요. 네,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국회 안에 뭐 식당 거기서 먹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회사에서 출발하고 이제 국회 온 거라서요. 예, 알겠어요. 계속 저희 대선 열차 309 가니까 계속 좀 스탠바이 좀 해주시고요. 여보세요? 네. 예,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나가 있는 지혜롬 기자입니다. 지혜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 국회 도서관에 있군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일단 좀 전해주세요. 네, 개표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이곳은 조금 차분한 분위기고요. 취재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당 관계자들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단상엔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또 각 방송사의 선거 방송을 시청할 TV 모니터도 준비됐습니다. 네. 네. 개표 상황실에는 아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송영길 대표가 7시쯤부터 자리에 잡을 것이다 그러는데 국민의힘도 뭐 비슷한 시각에 이준석 대표나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겠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7시쯤 이곳을 방문해가지고요. 그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지금 예, 알려졌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언제쯤 온대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 때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젯밤 강남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윤석열 후보는 현재 서초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윤 후보는 지난 4일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만큼 오늘은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개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로 언제 온다 이런 거는 아직 알려진 건 없고요. 어느 정도 개표 윤곽이 드러나면 이곳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후에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은 의원회 간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민주당은 의원회관에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 도서관, 지하의 강당입니다. 아, 본관에? 네, 국회 도서관이요. 아, 국회 도서관. 네, 그렇군요. 네네. 거의 지하에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지혜름 기자 전화 인터뷰 고맙고요. 네. 국민의힘 분위기 마지막으로 좀 어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결과를. 어떻게 예측들 하는지 이런 얘기는 좀 나온 거 있어요? 이곳에서는 조금 승리를 조금 점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12시쯤에 개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승리할 경우에 이게 개표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12시쯤에. 예. 그런데 워낙 그 앞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12시 전에라도 당락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조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기는 합니다. 예, 알겠어요. 재련 기자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정의당 예, 상황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여성 기자 나가 있는데요. 서여성 기자님. 네, 정의당 개표 상황실은 아직까지 한산합니다. 일부 당직자와 취재진이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당초 심상정 후보는 오늘 저녁 7시 무렵에 당사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개표 윤곽이 나오는 자정 무렵에 당사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저녁 7시 무렵이면 당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4일 사전투표를 마친 신 후보는 오늘 오전 9시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오후에는 지금 공개 일정 없이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정의당은 양당 독점 정치를 끝내기 위해선 다당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신 후보가 기록한 6%대 득표율을 넘어서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의당 개표 상황실은 어디에 마련돼 있어요? 네, 국회 앞에 정의당사에 있습니다. 아, 당사에 있군요. 여의도 당사에.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은 뭐 한 사람이나만 그 중계방송 카메라라든가 많이 준비는 돼 있겠죠? 아직 모든 언론사가 온 상황은 아니고요. 속속 도착하는 대로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영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7시쯤 온다고 그랬고요. 네, 그렇죠. 네. 정의당은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좀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 이거죠. 네, 그리고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여서요. 분위기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아, 알겠어요. 네. 자, 정의당의 서여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개표 상황실 분위기 좀 알아봤습니다. 청취자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조정석 아로하.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 노래 잘 들었습니다. 9824 청취자께서요. 최일구님, 제가 배달 라이더 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빌라 배달 가보면요. 선거 공보물을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선관위에 얘기해서 개선을 해야겠어요. 종이 낭비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우편함에 있는 거 공보물을 집에 갖고는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뜯어봤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이 앞으로 이 문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다 스마트폰으로 이런 게 다 안내해주고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이게 종이 낭비인 것 같고 자원 낭비인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기표용지의 그 실선에 기표 도장이 절반쯤 찍히고 뭐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칸을 후보별로 독립적으로 네모 칸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표 용지 자체도 좀 선관위에 얘기를 해서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다음 투표 때부터는 그럼 이런 혼선은 안 빚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가 그 오늘 출구 조사를 지상파가 7시 반에 KBS, MBC, SBS가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7시 반이면은 확진자들이 투표하는 시간, 아직도 투표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7시 반에 발표하는 거는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제안도 있었는데요. 제가 MBC 박성재 사장한테 이거 끝나면 한번 전화를 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리 있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도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수영 리포터 전해주세요.
선거일이자 휴일인 오늘 곳곳으로 차가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권으로는 6번 경강국도 서울 쪽으로 남양주 조원교차로부터 팔당 1터널까지 지나기가 어렵고요. 교차되는 45번 국도 남양주 진중삼거리에서 서울과 춘천 양방면 모두 정체입니다. 46번 경춘국도 서울 쪽으로 남양주 구운교에서 차간거리 좁혀 지나고요. 경기 서부권은 48번 국도 강화 쪽으로 강화대교 위로는 수월하게 지나는데 이후로 알미골 사거리에서 중앙로 강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차량들 밀리고 나란한 356번 지방도로 초지교차로에서 강화 초지대교 지나는데 정체입니다. 동남권인 3번 국도 성남 쪽으로 광주 중대 졸음쉼터에서 차량 이동량 많지만 큰 정제 없이 지나고요. 이후로 태전분기점과 쌍둥 나들목까지 수월합니다. 42번 국도 수원 쪽으로 용인 양지사거리 지나 명지교차로까지 교통량 꾸준하지만 밀리진 않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교통정보 잘 들었습니다. 대선열차 309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역 여기 패널 보이시죠? 더룸 역에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BS 대선열차 309는 저녁 7시 최종 목적지 김어준의 개표 공장까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쭉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지금 투표율이 지금 나왔는데요. 70.1%랍니다. 막 70%를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끝곡으로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듣고요.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